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좀 탈모를 조금 커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는 것 같아요. 1년, 18년 전 된 것 같아요. 머리를 심어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심은 사람들 들어보면 기준이 꼭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도 어렵고 차라리 시원하게 두피무신으로 좀 까고 다니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보게 됐습니다. 가장 고민되시는 정수리 힘드시죠? 앞머리 네. 요즘 네. M자 네, M자 오늘 옆머리도 밀어보고 저는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네. 작업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머리카락이 없었던 부분까지 너무 내리게 되면 좀 부자연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헤어라인이 기준으로 머리 내렸을 때 최대한 커버될 수 있는 부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까지의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정수리 부분은 가려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좀 처졌으면 좋겠다. 만족스럽습니다. 비용적으로 좀 여유가 되시면 심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심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좀 탈모를 조금 커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는 것 같아요.